많이 불고 갑자기 하늘이 흐려졌거든요. 금방 소나기 올 것 같아서 빨리 들어가야겠어요. 집에 도착했습니다. 저는 이제 밥 먹고 쉬려고 합니다. 이거는 최근에 산 머쥬리 귀걸이. 요즘에 이렇게 큰 실버 귀걸이가 눈에 띄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. 이제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선케어 진짜 잘해야 되고, 그리고 특히 저는 피부가 약해서 여름만 되면 약간 땀띠 비슷하게 피부에 발진이 좀 많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. 갑시다. 출근을 합시다. 너무 마음에 들어? 아이고 좋아. 금요일은 보통 재택을 하는데, 오늘은 제가 주최해야 하는 미팅이 좀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회사에 가려고 합니다. 내일 목요일인데 4th of July예요. 미국의 독립기념일, Independence Day여가지고 내일 엄청난 그 전통적인 불꽃놀이가 이제 엄청날 것 같고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, 일단은 내일 구경하러 가볼 겁니다. 불꽃놀이 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. 사실 작년에도 그 4th of July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집에서 자느라고 밖에 안 나가고 불꽃놀이도 못 봤어요. 굉장히 성대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꼭 보고 오려고요.
오늘은 토요일입니다. 오늘은 별 일정이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어요. 오늘은 조금 늦게 일어나서 커피를 못 내렸어요. 그래서 가는 길에 커피 사가지고 출근하려고 합니다. 오늘 날이 굉장히 흐리고 뿌연데 오늘 기분만큼은 상큼하게 다녀오려고 합니다. 오늘은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기로 해가지고 소호 쪽으로 나가서 밥 먹고 좀 구경하다가 들어올 거예요. 여기는 이제 태풍이 좀 살짝 지나가서 비가 아침에는 좀 많이 왔는데 지금은 그친 상황입니다.